조식 먹으러 나왔어요. 아침 잘안 먹는데 조식 먹으러 나왔어. 먹고 다시 자야지. 오늘은 간단하게 야채도 조금 콘서프에다가 저 스크램블 에그가 진짜 맛있어요. 오늘 처음 본 새로 나온 고기볼 같은 거랑 고구마 레몬이래요. 탕인 줄 알고 구웠는데 맛도 물. 뭐야? 손톱이 날아갔어. 톡 잘하고. 잘 잤어? 나는 이번엔 안 좋은 꿈 꿨어. 무섭고. 아빠. 됐어. 오빠 밥 바꿔올게. 낫또 두개 갖고 와. 낫또를 안 먹는 두두가 지금 화장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딱한 입만 크게 먹겠다고 큰 다짐을 했거든요. 준비를 해야 돼. 먹자마자 바로 두 입은 먹기 싫다고 해서 낫또 입에 넣자마자 바로 넘길 만한. 오빠 근데 낫또랑 저 주스를 같이 입 안에 넣으면 오빠 괴로우니까 낫또를 충분히 넘겨야 돼. 알았지? 그냥 삼킬 거야, 안 씹고. 맛있는 냄새 나. 오빠 앉아봐봐. 화이팅이야. 아, 잠깐만. 괜찮아. 잠깐만. 괜찮아. 아, 괜찮아. 먹고 먹어야 돼. 안 돼. 이게 아까워. 안 돼. 아이, 잠깐만. 오빠, 입좀 헹구고. 안 돼, 안 돼. 헹군 게 아니라 이걸 먹고 헹궈야 돼. 아, 갑자기 왜 이러나. 괜찮아. 넘겨, 넘겨. 청국장 같은 거라 생각해. 청국장이야, 청국장. 어떻게 입이 바르르 떨려. 잘했어. 여기 잘했어. 먹을만해? 응, 먹을만해. 나가야 돼, 지금? 우리 이제 오늘 너무 여유 부리지 말고 또 놀러 나가야지. 알겠어. 여보, 이리 와. 뭐 했어? 내가 커스터드 빵 맛나. 카스테라 빵 맛이 나. 맛있다. 왜 병에 담겨 있었을까 했는데 대단한 맛이군. 와, 첫째 날, 둘째 날 진짜 폭풍같이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마지막 날이네. 아쉽다. 점심이 없었어. 아쉽다. 첫째 날이랑 둘째 날이랑. 어제 마리오랜드에서 기념품을 조금 샀어요. 요거는 컵라면인가 스프인가 죽 같은 거였는데. 죽 같은 거였던 것 아, 그랬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키노피오 모양의 햄 있잖아요. 라면에 들어가 모양 햄 같은 거 그게 들어가 있는 거. 아, 이거 뜯으면 안 되겠다. 이거 아예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리오 게임에서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아이템 중에 별 있잖아요. 그 별이 그려져 있는 플라스틱 컵인데 전지 넣으면 LED로 불빛도 막 이렇게 막 나는 요것도 기념품 선물할 걸로 샀고. 요건 우리 아빠 거. 이렇게 마리오 그림들이, 아이템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데 빨간 꽃이랑 이거는 목숨 하나 더 생기는 버섯이랑 아빠 거 한번. 그리고 이거는 우리 기념품 버터맥주. 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여보. 캠핑카에다가 놔두고 쓰면 좋을 것 같아. 난 아쉬웠던 게 그게 있어. 물론 여기 값에 포함이 안된 거여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 어쨌든 이걸 기념품으로 들고 갈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버터맥주를 플라스틱 컵체 여기에다 꽂아주지. 약간 그 생각했어. 바닥에. 그래도 버터 비어라고 적혀 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오빠. 잘산거 같아. 아이고, 내돈 많이 썼다. 두두가 외출 준비는 다 했는데 갑자기 신호가 왔다 그래가지고 저는 잠시 머리끈이에요. 내 머리끈 보관함이 하나도 없지 뭐야. 대실망. 보부상 인생 큰 스크래치. 그래가지고 혼자 마트 가보려고요. 마트 아니면 편의점? 약간 떨린다.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 와,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좋아? 대박이네. 우와, 어쩜 이래. 고맙다야. 그날은 첫날 관광을 정신없이 하고 끝마친 뒤에 지칠 대로 지친 저녁이었어가지고 마트를 제대로 구경을 못한 것 같은데 이참에 먹어볼게요. 정말 식품만 있구나. 생필품 같은 거 없네요. 편의점 가야겠다. 이게 뭘까? 오, 어린이용 메론향 치약. 귀여워. 1,300원.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지? 꽤 있네. 그래도 656? 오케이, 알았어. 최후 가격은 151엔이구나. 그러면 두개 사면 3,000원 되겠네. 여기다 올리면 되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제서야 여행 나온
느낌이 물씬 난다. 자유여행. 어 귀여워 진짜. 신선만 받는 거는 왕복 공통인가 보구나. 애기들. 그러니까 아빠가 열과 성을 다해서 같이 뛰어주시네.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 매너 있는 사람들이 많은 예의범절 국가인데 길방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길에서 서슴없이 담배를 피면서 남녀노소가 다녀. 소는 아니지. 어제도 담배 연기를 맞으면서 걸었지. 여기 있네. 여기도 오 한국어가 너무 잘 돼 있어. 두 번 눌러봤다. 잘 몰라. 여기 이름 없어? 여기 이름 없어. 여기서 해볼까? 영명으로 찾기. 아, 그런 거 같아. 나가 호리바시. 호리바시. 360엔 넣어봐. 360엔 없을 것 같은데. 동전은? 근데 뭐 없어. 60 없어. 나가. 어, 문이 열려 있어. 여기 위에, 창문 위에. 여기 스프링보어가 없어서 조금 무서워요. 의자가 엄청 푹신거려. 몇 번 출구로 나가면 될까요? 어? 2-2번? 그럼 저쪽으로 가나 보다. 저기 6-7번이야. 어, 여긴 스크린도어가 있네. 오.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데가 신사이바시인데 숙소에서 두 정거장 정도만 가서 조금 걸으면 바로 나와가지고 지하철에서 금방 내렸네요. 오빠 2-2는 더 이쪽으로 가래. 여보. 응? 나는 이제서야 일본인 것 같아. 난 아직까지도 부산인 것 같아. 좋은 날씨. 날씨 좋다는 소리 해도 해도 계속 나오네. 너무 좋아서. 귀여워. 용기가 없어? 그럼 하라페코로 가야지. 한국을 넘어섰나. 전 너무 밥만 먹고 간다면서 좀 더 즐기지 그래. 뭘까? 오픈런이 있나 봐요. 어허. 오. 어 저기가 유명한 신사이바시 그거 상점가야. 네.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신사이바시. 오빠 내가 말한 데가 여기야. 어, 그래? 여기가 유명한 상점가야. 그러니까 원래는 도톤보리도 가고 싶었는데 메이드 카페 가느라 첫째 날 이미 도톤보리를 한번 보기도 했고 도톤보리는 상점가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신사이바시는 아직 건재하다는 10월달 따끈따끈한 블로그 글을 보고 여기로 왔어. 오 하루코 뭔가 약간 이 느낌 자체가 좀 인산 라페스타나 웨스트돔 같은데 이렇게 그러네. 신기하다. 어 여기는 옛날에 도쿄에서 갔었던 하루코 백화점이 뭔가 생각이 난다. 나는 나가노 마켓이라는 데를 갈 건데 거기가 지하 1층에 있어요. 어느 쪽에도 내려가는. 어떡해 나가노 마켓 저기야 오빠. 내가 어제 말했던 거 기억나? 엄청 인기 많은 캐릭터였던 치이카와 그리기 전에 농담곰? 우리나라에서 농담곰이라고 부르는데 그 농담곰 작가거든? 해치가 농담곰 엄청 좋아해. 나 여기서 한 번만 찍어줘. 고마워. 여긴 다 농담곰.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가격이 악랄하군. 어 이거 이거 뭐라고 적혀있는 걸까? 분명품. 품은 알겠다 그지? 그럴 땐 우리에겐 파파고가 있지. 한정 상품. 여보 한정 상품이라는 뜻이래. 나 이거 너무 귀여운데 사면 안 돼? 사. 이것 때문에 왔는데. 맞아. 사야지. 내 맘 알지? 바구니에다 담자. 일본에 와가지고 이런 가차랑 쿠지 너무 해보고 싶어서 나 쿠지 꼭 할 거야. 제발 제발 올리는구나. 아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 해지 당첨. 아 해지 선물 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미께 생각할게. 아 없어. 귀걸이 사고 싶었는데 없어. 농담곰이 달랑거리는 귀걸이 있었는데 그거 사고 싶었는데 너무 슬퍼. 귀엽다. 이거 얼마죠? 가격이 진짜 사악해 그치? 하루코 6층이고요. 키디랜드 오려고 왔는데 여기 도토리 상점도 있네. 나는 키디랜드. 허, 뭐야? 왕햄버거. 이승민이 먹을 것 같이 생겼네. 우와 사진 찍어줄까요 여보? 어. 어떡해. 어떡해. 이거 무슨 입체로 삼각으로 접을 수 있는 안경집 같은 거고 이거는 놀이동산 우드스탁 비닐이랑 메쉬 파우치고 이거 필통인데 오케스트라고. 이 그룹 봐봐. 어떡해. 어떡해. 진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다 우드스탁의 귀여움을 알고 있었어. 아, 나 이 컵 진짜 갖고 싶다. 어떡해. 어허. 어떡해.
사주세요. 사주세요. 핑미어, 핑미어. 봐봐, 우드스탁 단독 굿즈들이 너무 많다니까. 여보, 입반스 입어. 입반스, 입반스 입어. 멋있다. 그지? 여보, 칫솔 꽂이야. 아, 진짜 애니 왜 이래? 진짜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 여보. 이거 뭐야? 여보, 이거 지퍼에 달아놓는 거래.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지퍼에 얘를 왜 다는지는 모르겠지만 달아놓으면 알게 되겠지. 아니 어쩜 일본인들은 우드스탁의 귀여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 학사모 쓰고 있고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넌 또 뭐야. 아 이것도 너무 귀엽다. 얜 따로 팔지는 않네. 이 필통도 아까 받고. 나 너무 우울해 여보. 여기 카드 안 되나? 그냥 맘 편히 내 돈으로 다 쓸어 담고 싶어. 여보가 완전 내온 돈이어가지고 여보 돈 쓰기 눈치 보여. 아니야, 이거 다 우리 돈이야. 괜찮아. 승인이 써도 돼. 어차피 내가 뭐 여기서 쓸 게 없어. 여기다. 키디랜드. 오, 바로 있네. 봐봐. 이 아까는 이 그림체 굿즈가 별로 많이 없었잖아. 나가노 마켓에는. 얘네가 요즘에 인기 엄청 많은 치이카와. 허, 미피도 있다. 난 치이카와는 아직은 잘...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 농담공 굿즈는 없다. 와 이게 요즘 유행이던데. 이렇게 이름표 만드는 거 여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크록스 지비츠 꾸미듯이 일본어 글자 이렇게 골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요즘 유행이야. 어떡해 짱구야. 우와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이거 마음에 드네. 우와! 이거 진짜 짱구 팬티야. 아, 진짜. 이런 것도 너무 좋아. 짱구 그림체 연대기 같은 느낌. 짱아가 태어난 시점도 이렇게 있어. 어, 이거 뭔지 모르지? 어. 짱구 옆집에 사는 닭살 커플 있거든? 걔네들이 맨날 입고 다니는 커플티야. 예쁘다. 짱구는 오빠도 아니까 조금 귀여운 포인트를 알겠지. 여긴 9층에 프랑프랑. 여기도 귀여운 게 많다 하더라고요. 리빙? 리빙? 우와! 우와, 접이식 빛인데 이렇게 예뻐? 느낌이 로맨틱한 것들이 많네. 어? 잘생긴 남자 하나가 앉아있네. 가서 한번 번호라도 따봐야 되겠다. Excuse me.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디쥬. 아니 디쥬가 아닌데. 포기해야겠다. 영어도 일본어도 안 되는 관계로 번따를 포기하겠습니다. 우와. 나 이거 갖고 싶어. 35만 원이야? 아쉬우니까 사진이라도 찍고 가자 여보. 뿌이 해. 안녕. 뿌이 샀다. 기분이라도 내자. 말도 안 되게 귀여운 것들을 찾아버렸어. 휴지 케이스 막 이런 건가 본데 이 손수건에는 어떡해 진짜 미치겠다. 이런 애들이 잠자고 있어요. 귀여워. 어떡해. 아유 뭘 어떡해 승인아 진짜. 귀여우면 사든가 진짜. 뭐야? 이거 봐봐요. 양의 털을 벗길 수 있다나 봐. 뭔가 우리나라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랑 느낌이 조금 다르네. 사뭇 다르네. 신기하다. 내려가보자. 와 여기 중에서 어디로 갈까? 여보가 가고 싶은 곳이 혹시 있어요? 한번 보자. 쭉 있네. 튀김류 아니면 회 먹을까? 아니면 요거 요 규카츠도 있고. 오도루? 오도루. 오도루가 뭐예요? 타코야키가 맛집이래. 오. 그래도 뭔가 그림 보면서 살짝. 오도루라고 혹시 일본어로도 적혀 있어요? 그 일본어 그림 맞추듯이 한번 알아보자. 쭈꾸미가 하나 통째로 들어가 있는 타코야키 맛집이래요. 과연? 여기 자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 주문하고. 자, 내가 찍어볼게 그러면. 마음에 드는 양념을 고르래요. 5종 모듬기래. 어, 그리고 나는 시원한 생맥. 나는 하이볼. 원 하이볼? 타코야키. 고치카스. 고치카스. 감사합니다. 아니 튀김기 있어서 먹어보고 싶었거든. 어, 그러면 일단 먹으면서 한번 시켜보자. 튀김이 아, 어떤 거지? 튀김 타코. 튀김 타코야키가 있었어. 오. 몰라. 하여튼 간에 오돌이 타코다. 나는 하이볼, 오빠는 생맥찜. 안 섞어도 되나 이거? 저거 한번 사진 찍어봐. 이번에 유튜버 잡혔는데 유튜버 금지 수도 있어. 밥 먹는 거 찍어봐. 헐 유튜버 출입 금지 절대 사절 막 이렇게 적혀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노 유튜버 존일 수도 있어. 어떡해. 아 인기 유튜버 방문 낙지가 크다 윤찬. 여기도 뭐 방송에 나왔다 약간 이런 걸로 홍보를 그렇지.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찍어 먹는 거. 우와. 뭐야? 조명이 너무. 먹어보자. 근데 엄청 뜨겁지 않나? 나 또 술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어지러워. 너 왜 이렇게 빨리 취하냐? 와, 나 일본에서 타코야끼를 먹게 될 줄이야. 타코야끼 진짜 좋아하나 봐. 밥이 들어가서. 맛있다. 이거 약간 전 같다. 전. 전 느낌이야. 아, 이거 반죽 맛이 훨씬 많이 나네. 진짜 일본은 거의 안 익힌다. 이거 맛있다. 아니, 이거 종류가 다를 거야, 오빠. 이거 아까 보니까 우리가 1번 골랐잖아요. 이게 돼지 등심, 닭가슴살, 치즈, 연근, 메추리알 감자? 뭐 이런 거였어. 난 닭가슴살 먹었던 것 같아. 메추리알은 두 개로 돼 있네. 머리 마음에 들어, 이렇게 먹는 거. 잘 어울리지 않아? 뉴진스 한이라는 멤버가 이 머리하고 무대 올랐길래 따라한 거야. 오, 예뻐. 근데 어떻게 해도 예뻐. 감히 똑같이 연기하라 그랬지, 내가. 진심이 아닌 거 티나. 맛있다. 맛있다. 튀긴 것도 시켜 먹을까? 먹어볼래? 나 궁금해. 먹어보자. 저기요가 뭐지? 주문하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잠깐만, 저기요 한 번. 아니야, 나 주문. 주문예. 내가 찾을래. 주문 시마스 맞네. 주문 시마스. 주문이래. 주문 주문 시마스. 잠깐봐. 주문 시마스. 여즈. 어, this one 소스. 아, 소스. 소스. 아, 파우더. 아, sorry. 주문 시마스. 버터 간장. 버터. And then beer. Okay. Thank you. 귀여우시다. 친절하시죠. 튀김 옷 겁나 크고 고기 작은 거 만국 공통인가? 왜 몸만 먹었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제 봉. 봉 찢지만 봉. 롯데월드야. 양념 감자 같이 이렇게 흔들어 먹으래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튀겼어. 뜨겁지? 또 다른 느낌이다. 이게 더 간식 같은 느낌? 버터 시즈닝은 딱 그 버터 시즈닝 느낌. 뭔지 알지? 진짜 너무 귀여워. 다리 봐봐. 너무 귀여워. 다리 아파서 아무 때나 들어왔는데 여기가 뭔지를 몰라. 햄버거리? 오, 식사하는 데인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커피도 많이 시켜 먹자. 아, 그래요? 여기 엄청 공사하다, 여보. 이게 프림인가 봐. 액체 프림 같은 거 아닐까? 한번 맛은 안 했는데, 밀크라고 주시고. 국밥처럼 먹네? 아, 먹어. 이렇게 먹어. 네. 개운해. 응. 개운하지? 짱쓰다. 내가 알기론 이게 밤 크림으로 알아요. 밤 크림이 이렇게 메밀같이 올라가. 여기서 좀 다리 좀 푹 쉬고 걸어가자. 알았어. 신사이바시 샘리오 갤러리 유명한 곳이 이미 폐업했다 그래가지고 도톤보리 남바 이런 쪽으로 해서 샘리오 기프트 게이트 새로 생긴 데 가보려고요. 너무 막 아이스크림 이런 게 아니네. 원래 맛있는데. 바나나 같은 게 젖었구나, 단면에. 여기 진짜 뭔가 독특한 느낌이에요. 제가 가방 소개 영상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우양산 브랜드거든요. WPC. 신사이바시 파르코백화점 5층이 본점이라고 하네요. 본사 직영점이라고 했었던가? 산리오랑도 그렇고, 치이카와랑도 그렇고, 활발하게 콜라보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 사용. 뭐야? 아닌데. 뽑아가지고 민경이 두 개. 그냥 여기 있는 개구리 더 귀여워. 아, 근데 개구리 빨간 과실 들고 있는 애였으면 좋겠다. 제발. 아, 빨간색이 안 보이죠? 아, 그냥 앉아있는 뱃살 만지고 있는 개구리야. 아, 얘 귀엽다. 몇 개 없어. 아, 예쁘다. 어? 그림 보인다. 어, 얘다. 우와, 제 마을 있는 거 나왔어요, 여보. 역시 욕심을 버렸더니. 우와.
우와! 제일 마음에 들어. 야, 이건 내 거야. 우와, 우와. 우와, 사람 많다. 가짜자 너무 재밌어. 우와. 와.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다. 콜라보한 거 이거 허! 진짜 귀엽다. 하이라이트 머리띠 받고 싶다. 진짜 귀엽다. 캐로피 고추가 거의 없다. 캐로피 여기서 뭐 비밀이구나. 얘가 캐로피야. 어, 귀여워. 캐로피 푸지 진짜 싸다. 푸지를 한 번만 할까? 대박. 잔돈으로 충분할걸 400엔은. 알았어. 이거 우리나라 진짜 인기 많은 굿이야. 명당 횟수 제한도 있어. 이거 도전해볼까? 어, 이제 원타임. 오, 예. 오, 크지 않아. 파이팅. 가자, 가자. 제발, 제발, 제발. 10번? 10번 뭐람? 10번 뭔지 몰라. 어. 우와! 우와, 우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정확하게 캐로피가 나왔어, 10번. 그렇네. 우와! 우와! 우와, 여보! 어, 소리 나. 잘못 만들었다. 아. 캐럿피 굿즈는 진짜 너무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도 뭔가 살 만한 게 없다. 아, 나 삼유로 진짜 캐럿피를 버렸어. 아, 나 샀어. 이거 타올이랑 데일밴드 하게. 뜨거운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정 구점만 가면 되기는 하는데 걸을까도 싶었는데 지금 둘이 다리가 너무 많이 피로해가지고 그냥 타요. 7시간 돌아다녔어. 와, 여기는 크린도어가 다행히 있네요. 그리고 여기 벤치가 너무 신기해. 같이 못 앉아 오빠랑 나랑. 저 제 것만 거의 샀어요. 누는 무력도 취미도 없는 오로지 자신의 몸밖에 모르는 남자이기 때문에 두두가 다 따라다녀줬어요. 너무 재밌었어. 알짜배기였어. 오늘 산리오 기프트샵이었나? 기프트센터였나? 거 그런데도 두 군데 나가고 아 빡셌다. 근데 나 진짜 어이없는 거 캐로피는 굿즈 하나도 없는데 뭔 놈의 한교동에 그렇게 많아요? 개빡치네. 초록색 중에서는 그래도 캐로피가 우선 아니냐? 뭔 한교동이야. 근데 그 말 하고 있는 동시에 어떤 일본인 여자분이 지나가시는데 한교동 곱창을 머리에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한교동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단 말인가? 하면서 안녕, 오랜만이야, 지환아. 더 예쁜 사진이 있는데. 어, 그 사진이 예쁘다고. 아, 이게 진짜 귀여워. 야자수머리가 어울리는 두 번째 사람. 판다라벅 이후에 대를 이을 유일한 귀염둥이. 아! 이때 진짜 이 사진 찍은 분한테 그 상 드려야 돼. 퓰리처 상 드려야 돼. 엥? 집에 가자. 네,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저희 숙소 호텔 근처에 치텐카쿠라는 곳에 가가지고 소개해주신 맛집에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저녁을 먹을 거예요. 오! 저기 제 이름이 치텐카쿠였나? 어, 저 전망대. 제가 랜드마크인 공간인가 봐요. 완전히 우와! 우와! 압도적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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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있어! 배 위에서도 먹고 있어. 어디? 우와, 와, 저 창밖에 내다보고 있는 거 봐봐. 홈상궂다. 그러니까 본 점포에서는 손님 한 분당 드신 튀김이 5개 이하 또는 800엔 이하의 경우 양배추 가격 300엔을 인당 받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장장 세트 9개만 먹을까 하다가 신세계 세트 먹으려고요. 오테야키가 나는 기대된다. 아, 세금 별도래. 술은 맥주 큰 거를 한 개 먹어볼래?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어. 모바일 오더 중. 잘 돼 있다. 역시 관광객들에게 특화돼 있는. 됐어. 좋아요. 우와, 이게 히야시전?
아우 씨 맛있겠다. 아, 어떡하냐. 잠도 조그마한데 진짜 손 넉넉히 좋겠는데. 어. 너무 원샷 하지 마. 이거 누군가? 코에 힘줄이랑 곤약이래요. 쫀득쫀득해. 아 근데 약간 보양식 같은 맛이다. 맛있다. 아 이거 무슨 맛이냐. 아는 맛인데. 나 내가 전 A1 소스 스테이크 소스 중에서 A1 소스가 있거든. 그 맛 나. 뭘까? 피자 어묵. 여기서 아 미안해. 맛있다. 그래도 포인트 같은 거 어묵 같은 거 피자인가 봐. 진짜 맛있어. 우와. 목소리가 다 날라 그래. 안녕 보자. 안녕. 숙소에서 보자. 숙소에서 맛있다. 우린 과자 파티. 과자는 자기가 안 주는다 사온 거고 여기 주류가 계속 10시까지 무료여가지고. 이것도 먹고 싶어서 버터 김 맛이었어. 이게 이런 디저트가 있어. 이렇게 생긴 쫀득거리는 빵이 있거든? 근데 그 모양 아 구미구나. 근데 그 맛이다. 이름을 모르는데 맛있다 이거. 이건 푸딩 모양. 근데 쉽게 녹아. 커스터드 푸딩 맛이야. 그래? 이거 무슨 토끼 캐러멜 맛? 초콜릿 캐러멜 맛인데 맛있다. 옷도 예쁘고. 저 목걸이도 예쁘네. 여보 고마워. 우리가 동키호테를 세 군데를 갔었는데 이거 파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잖아요. 지점마다 상황이 다른가 봐. 예쁘네. 잘 샀다. 너무 마음에 들어. 발품 팔아가지고 이게 있는 지점이 거기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갖고 있는 것도 기분 좋고. 이거 진짜 맛있다. 나 이거 사갈래. 인가였어. 이거. 오늘 힘들었지? 재밌었어. 야 진짜 여보 덕분에 원없이 봤다. 오사카에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 응 여보 진짜 수고 많았어. 서울 가서 한동안 안 걸어야지. 푸딩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푸딩 중에 제일 비싼 거 샀어. 가이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의 정직함이 나오는 나라니까 비싼 만큼 뭔가 있겠지. 여보 오 여보 얘 흘러. 이게 뭐야? 푸딩이 아니라 요거트 아니야 혹시? 오 뭐야? 푸딩처럼 떠지긴 하는데. 나 진짜 이런 거 처먹어봐. 모찌리 도우 같은 맛인데 약간 두부 같기도 해. 엄청 굵어. 진짜 독특한 맛이네. 진짜 이런 거 처먹어봐. 9시부터 주는 공짜 라면 놓칠 수 없지요. 같은데. 야 여보 발바닥 붙여줄게. 발이 열난다. 발이 열나. 근데 이거 붙이면 더 뜨거워지는데 괜찮겠어? 몰라. 자 순서대로 고르는 거야. 뭘 골라? 이 중에서 마이 멜로디는? 맨 왼쪽. 예? 야? 어. 오케이. 캐로피는? 야. 저거. 야? 오. 얘 이름은? 가? 텍사스. 텍사스. 야 누군지 알아. 어. 얘는 심지어 내가 한글 캐릭터 이름으로 불렀었어. 몰라. 하여튼 나 알아. 뭐뭐 곰이었어. 잠만보. 뭐뭐 곰이라고. 농. 농? 농. 객관식. 농, 다 보여줬잖아, 바보. 농, 뭐, 곰. 농, 농등곰. 이게 무슨 단어인데? 몰라, 그냥 할 거 할게, 맞지? 자식아, 찍고 있잖아. 뭐야? 언제부터 찍고 있었어? 아, 몰라. 기억하기 싫었나 봐. 농담곰. 농담곰. 기억나지? 어. 이건 뭐야? 그 농담곰. 오, 안 헷갈리는군. 다행이다. 아 맞아 여기 짱구 굿즈에서 랜덤으로 까보라고 하는 뭘 줬었는데 이거 뭐라고? 농담고. 아 무슨 그 짱구가 보는 TV의 아나운서. 오 앵커 카드 한번 까보자. 에? 뭐야 카드 까본 게 아니라 그냥 줬네. 개암둥이 마이 멜로디. 오 비슷한 느낌이다. 내년이 토끼해라고. 토끼해 에디션. 뭐 지퍼에 끼우는 우드스탁인데 알 수 없어. 이건 옷더미 사이에다 넣어야 돼. 진짜 예뻐. 우드스탁 정면도 있어. 이상하게 생겼다. 그게 우드스탁의 매력이야.
이거는 키링인데 이렇게 가방에서 키가 돌아다니지 않게 어딘가 주머니 같은 데다 이렇게 꼭 꽂아놓으면 되는 거래요. 승인이 필수로 잘 쓰면 좋을 거야. 이거는 캠핑용으로 쓸 플라스틱 접시 두 가지.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잘 샀어. 얘네는 푸지 한 건데 이거 영상 찍지 못하는 존이었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이거 오빠가 고른 거거든요. 마이멜로디 굳이. 6번, 7번만 나오지 말고 다 괜찮다 그랬는데 7번 나왔어. 근데 7번 심지어 상위상이야. 이거는 아침에 산 시연이랑 도빈이 치약. 이거는 해질 거 농담곰 타올. 농담곰 후드 타올. 요거는 민경이도 캐로피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돈키호테에서 산 캐로피 타올.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거 내 것도 살 걸 그랬나 봐. 너무 귀엽다. 내일 있으면 사자. 그래도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니까. 끝. 좋은 아침.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다이소 쇼핑을 못한 게 계속 그냥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다 11시, 10시 이렇게 오픈인데 호텔에서 10분 거리?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이소는 9시에 여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까지도 패키지 일정이 있어가지고 10시 20분에 모여야 돼서 조식은 포기하고 다이소 쇼핑을 갑니다, 혼자. 나 돈 없는데. 아, 예쁘다. 아, 아따, 승인아. 여유롭다, 이. 얼른 가야지, 마. 다 왔다. 다이소가 여기 있는 간판이 느낌 좀 다르네. 왜 그러지? 일본 다이소에는 원단을 이렇게 종류가 가지가지해서 많이 파네요. 저는 딱 하나 남은 짱구 원단 요거 사가요. 이거 가보고 싶은데 바빠서 갈 수가 없네. 우와. 여기는 학교랑 아파트 단지인가 봐요. 근데 되게 우리나라 같다. 우와. 전철도 지나다니고. 다 오늘까지도 날씨가 엄청 좋아요. 다행이다. 엄청나게 자그마한 쪽문이 있어요. 저런 파란 쪽문이 다 있어. 쭈루룩. 우와, 엄청 좁다 문이. 근데 예쁘게 생겼다. 나 올 때는 이 길이 아니었는데 잘 가고 있는 거 맞겠지? 여기 완전 생소한데 이 길? 몰라. 어떻게 가야 하는 거지? 괜찮아, 나에게 지도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일정 오사카성으로 갑니다. 진짜 재밌었어. 정로한 바로 약국 들어갔는데 약사 선생님이 막 듣더니 내가 진짜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팝하고 언어 번역으로 또 막 뭐 엄청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는데 현금만 된다는 말인 거라고. 아, 오케이 알겠다고. 맞은편 로손을 갔어. 카카오 카드가 마스터 카드길래 인출을 했어요. 근데 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가서 내가 쓰리 세 박스 달라고 했더니 잠깐만 또 저 또마토 해달라고 막 이렇게 엄청 부산스럽게 하시더니 자전거를 타고 엄청 어디를 가셔요. 조그마한 약국이었거든. 동네 약국이었거든. 죄송하다 기다리고 있다가 지폐를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내가 뽑은 거랑 오빠 지갑에 남아있는 돈이랑 모양이 다른 거예요. 내가 4,000엔만 뽑았어야 되는데 4만엔을 뽑은 거야. 40만원을 뽑은 거예요. 아니 한국어 버전으로 ATM을 했으니까 난 착각을 한 거야. 당연히 4만원이겠거니 하고. 그래갖고 미쳤다. 어떡하냐, 대형사고다 했고. 카카오뱅크 어플을 봤더니 다행히 더 막 많이 뽑힌 거 아니고 딱 거의 약간 환율대로에서 조금 더 뽑힌 거 같아. 40만 4천원 정도 인출됐더라고요. 다행이죠. 우와! 원래 오리지널 돌에는 각 그 공식대로 문양 마크, 그 닌자 마크 같은 거. 우와! 우와! 아, 이게 또 패키지 여행이 재미가 있다. 패키지 여행을 한번 왔다가 자유 여행을 다시 오면 진짜 재밌겠다, 그지? 하늘이 새파래. 진짜. 너무 예뻐.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저 일본 사람들은 왜 이래? 진짜.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이없네 진짜. 아유. 여보 너무 좋다. 또 오니까 좋다. 나는 에이 오늘 자유여행 하루 더 하면 좋을 텐데 이랬거든? 좋다. 가이드님의 저 노란 손가락이 그리울 거야. 여기로 가면 안 돼. 네. 일로 가야 돼 여보. 오빠 잘 기억하도록 해. 나만 따라해 줘. 알았어. 묵직하다 송주아. 약간 그 장난 말투가 섞여있는데. 오, 오빠도 그 말 하니까 재밌다. 진심이 아니네, 이거. 아니? 아니? 여기서, 오, 여기서, 여기서 찍는 거 하나. 이제 나무 있는 대로 살짝 올라가셔서, 이제 이렇게 찍으면 나도 나오고, 그리고 마천유도 나오고. 두 번째 스팟은 저기. 사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어, 네. 계단으로 올라가시고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오, 와, 와. 아, 진짜 예쁘다. 아, 지금 찍어, 지금 찍어. 지금 찍어, 귀여워. 선물위에서 마지막 점심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는 우리 효은이 언니가 추천해줬었던 오카루라는 오코노미야끼 집에 갈 거예요. 카메라 나 잡아, 스키야. 갖고 있어요. 도톤보리를 다시 와서 또 좋다. 패키지 여행의 너무 큰 장점을 또 안 게 마지막 날에도 짐 없이 관광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다 이게. 아, 우리가 프리쿠라를 못 찍었다. 프리쿠라 찍고 싶은데 그걸 못했네.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또 일본은 왠지 혼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붙었어요. 어디지? 어, 좁은 골목을 지났어. 그지? 어? 뭐지? 여기야? 안녕 안녕. 와, 일본스럽다. 스페셜 믹스? 하이, 스페셜 믹스. 그러면 원래 건 데려다 계속 봐? 그러면 this one please. 하이, 도톤보리 엑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너무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재밌었어. 다음. 두 번 전에도 내가 예약했어요. 여기 와서 너무 좋다. 언니가 추천해준 곳이어가지고. 사실 일본에 원래 내가 너 하고 싶다는 건 딱 두 개였잖아. 여기 말한 거랑 나가무 마켓? 그거 두 개였잖아. 농담공. 어, 농담공. 안녕 도라이몽. 잘가.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재료가 다 들어가니까 맛있긴 하다. 맛있어 봐. 우와. 뜨거워. 맛있다. 스틸을 잘했다. 가자.